이번에 소개해 올릴 연사는 서울대학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청년입니다. 근데 이분이 시국선언을 한 게 유튜브에서 자그마치 16만을 돌파하는 이런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애국 청년 서철원 양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29세 청년 서채원입니다. 박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우리나라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하고 정의롭지 않은지 아십니까? 우리는 현재 법과 질서가 무너진 곳에 살고 있고 심각하게 왜곡된 진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불순한 소수의 세력이 꿈꾸고 있는 불순한 목표 때문에 우리 세금과 인력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자유가 보장되는 국민의 지위를 잃어버릴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최근에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보십시오. DMZ 98개 군부대 철수 검토, 판문점 일대 무장해제 합의, 탈원전 정책, 대전차 방호벽 철거, 최저시급의 무리한 인상 등 우리는 무장해제되고 세금은 의도적으로 낭비되고 있습니다. 올선! 그 예시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경북의 피해 규모가 무려 9조 5천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안보 수호의 양대 산맥 중 하나인 국정원은 무력화된 지 이미 오래이고 기무사마저도 해체를 위한 여론을 조성 중입니다. 덕분에 대한민국에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간첩들만 5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께서 탄핵이 안 된다면 혁명을 일으키고자 했던 문재인과 정의를 굽히지 않는 순수한 태극기의 용기로 야기될 가능성이 있는 혼란을 대비하자는 매뉴얼을 작성한 기무사를 쿠데타를 계획했다 하면서 훼손하고 있습니다. 문서는 기밀임에도 유출이 되었고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드롭틱 때는 그렇게 늑장 수사를 하던 그가 인도 순방 중 지시를 내릴 정도로 기무사 해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과 악화되어가는 국가 집회에도 국민들은 모두 무관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무관심이 문 정부에게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증거로도 사용이 불가능한 태블릿 PC로 유발된 국정농단의 빌미로 국회의원들도 영수증 없이 쓴다는 특활비와 세상에 어디에도 없는 정치적 청탁으로 24년형을 받으셨고 어제는 8년이 늘어나서 32년형을 받으시고 옥고를 치르시고 계십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음해했던 내용들이 위증으로 밝혀진 기사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사람들은 무관심합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무죄를 밝히자는 것이 아닙니다. 법과 질서를 무너뜨린 대통령을 탄핵시킨 현 정부의 무법통치가 우리 국민들에게 적용되지 않으리란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기 언론으로도 감출 수 없는 현 정부의 치부에 대한 원성을 누르고자 하는 그들의 모습을 곧 보게 되리라 저는 예상합니다. 전자개표기는 어떻습니까? 국산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수입한 필리핀과 이라크는 부정선거를 인지하고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6.13 지방선거 며칠 전에 이를 상기시키는 기사들이 정말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대비하였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뭘 대비하였습니까? 민주주의를 부르짖도록 교육받은 우리들은 권리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 미래를 발전시킬 의무도 있습니다. 그런 국민임에도 부정선거 요인이라고 지적받던 전자개표기에 대해서 아무 의심 없이 인증샷이나 찍으면서 선거를 치렀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주사파, 종북, 공산주의, 그리고 공산당 커넥션 이런 단어가 익숙치 않으십니까? 우리나라가 어디까지 훼손되어야 관심을 가지실 겁니까? 아이고, 우리들이 모두가 하는 취업준비처럼 스스로가 알아보고 뚫으려 하는 그런 자세를 왜 조금도 취하시지 않으십니까? 우리들은 본인들에게 집중한 우리 미래를 결정하는 대한민국을 길이 보존해야 함을 모릅니다. 현재에는 정의와 본질을 파악하고 행동을 취하는 것은 단순한 윤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체제 정복을 깨고자 하는 세력들로부터 우리야, 친구, 우리 가족들을 살아남기 위해서 해야 하는 최소한의 액션일 뿐입니다. 공산주의는 극소수의 기득권들을 위한 이념입니다. 우리는 자유시장 경제와 기득권을 연결지어 배워왔지만 공산주의야말로 극소수의 당원들이 국토의 모든 것을 쥐고 실제로 통치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이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그들은 항상 평화, 사랑, 민주화, 자주독립, 인권이란 아름다운 말로 포장해야 하는 상황을 연출하는 것입니다. 옳소! 여태까지 여러분들께서 열광하셨던 비용만 많이 들고 실적인 효과가 없는 리서비스, 쇼통이 바로 그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쇼통에 열광하며 그들을 부주의하게 따라갈 때 탈북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증언한 삶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한 달 한 달 경제는 악화되어 가고 있고 동맹국과 신뢰를 잃어서 한국을 정말 곤란한 나라, 어이없는 나라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방치한 우리 또한 앞으로 적힐 세계사의 우승거리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옳소! 지금 이 시국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모르시겠다는 분들은 우선 돌아다녀보고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후 자기에게 맞거나 필요한 것을 찾으시면 됩니다. 수능 공부처럼 앞이 보이지 않으실 겁니다. 기대와 다른 외신을 듣고 힘이 들고 겁이 나요. 하지만 지금을 놓치시면 한평생 자유국가의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참고 견디십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어 우리 어르신들께 감사드립니다. 평일에도 어르신들께서 우리 나라를 위해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다니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들이 중단되었을 때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 상상하기가 두렵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월성! 감사합니다.